컴보넷.js 데모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데모인데 글자를 좀 크게 키워볼까요? 됐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FC, Fully Connected, 소프트 맥스를 쓰고 있고, 그리고 뉴런의 숫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뉴런은 동그라미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액티베이션은 10H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했으니까 바로 잘 돌아갑니다. 러닝 레이시 이렇고 뭐 기타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큰가요? 그림을 조금 줄여볼까요? 좀 더. 네, 이 정도면 괜찮겠죠?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걸 돌리는 건데, 심플 데이터 요걸 지금 이제 보면은 액티베이션을 10H 해서 지금 이제 뉴럴넷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서클 데이터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빨간 것과 파란 것, 클래스는 두 개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게 입체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내부 동작을 이미 잘 만들었죠. 이걸 지금 20개를 잡으니까 너무 많이 잡았네. 뉴런을 갖다가 좀 줄여볼게요. 기본적인 뉴런 개수는 이제 6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가 지금 3레이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3레이어입니다. 사돌았네요. 분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파이럴 데이터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것과 나머지 요렇게 있는 부분을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제 분류를 시켜나가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뉴런 수를 좀 늘려놓으면 확실히 잘 돌아갑니다. 지금 6개를 20개로 올려가지고 체인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확실히 빠르죠. 뉴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요런 식으로 했고, 내부적으로 지금 이거 3D로 좀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좀 분류를 시키고 있는지. 정말 잘 작성을 잘했죠. 안드레이 카파시가 아마 작성을 했지 싶은데.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뭐 액티베이션을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고, 10H에 20개를 넣는, 그죠? 인덱스 투 스파이럴 랜덤 데이터. 여기 주소가 컴버.js 데모.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컴버.js 데모 스탠퍼드 하시면 이 바로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 있는 중간에 있는 요 값들을 바꿔가면서 뉴런 수도 바꿔보고 액티베이션도 바꿔보고 해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경망이 스스로 이렇게 학습한다는 건 정말 경이롭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스파이럴 잘 났죠. 이런 수고를 100개를 해볼까요? 100개 했습니다. 금방 끝나버리죠. 유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유련이 또 각 레이어도 레이어에 하나의 레이어에 포함되는 뉴런의 수가, 그러니까 노드 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